안녕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기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김보라 전도사, 조규선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정말 속한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정말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고 그 말씀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몇 가지 의식이 예수님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보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항상 의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의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의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본인이 누구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왔는지 항상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자기 입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체크하고 점검하고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은 먼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이자 교제인 것이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아버지의 그 심정 안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만큼 우리 삶도 분명해지게 되고 훨씬 더 단순해지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흔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더 다져지는 것이고 우리가 초점을 아버지의 심정에 맞출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그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죠. 바로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걸으실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영혼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그 필요가 있는 영혼들 굶주리고 헐벗고 아픈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말 배척당하고 정말 아프고 버림받는 영혼들에게 가서 정말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나를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능하실 때 자신을 생각하시며 사시지 않으셨죠.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건 바로 아버지를 의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 아버지의 심장 박동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이겨오는 것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심장 박동 가운데서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신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게 막혀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아버지의 심장 박동에 옮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로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놓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본성이 정말 풀려나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돼서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헐벗고 고통당하고 또 시달리고 있는 자유치 못하는 그 영혼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인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장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감정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심정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정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뭔가 뭐 진로나 또 미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뭐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간다든지 어느 학교로 갈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 결정들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한 지식들과 또 개인적인 의견들과 난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건 싫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거는 아니면 좋겠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혼적인 영역에서의 좀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최고의 뜻을 인도받기 원한다면은 정말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의견들을 다 정말 손안에 다 주님 앞에 펼쳐서 정말 테이블에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열한다, 펼쳐놓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놓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정보들, 제 의견과 이 모든 것들을, 제 계획들을 여기 주님 앞에 펼쳐놓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의탁한다면은 그 분야에 대한 인도를 주님께 의탁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최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인식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은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래서 주월 주일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날 큐티라는 성경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든지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이 분명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신 갈망도 있지만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가 혼으로 워낙 강하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능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내 머릿속에 내가 계산하고 조사한 것에 근거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보다도 미래를 내다보시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아시고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최고로 잘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이 더 완벽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고 또 주님이 더 선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날 최고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습니다.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과 그 정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그 완벽한 뜻을 추구하는데 또 의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surrender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항복한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 땅에는 어떤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거듭난 본성에서 온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개인적인 기질이나 아니면 육신과 그 육신과 결탁된 혼에서 이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사실은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아까 보라전사께서 나눈 것처럼 정말 사실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해보면은 참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올 때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나에겐 정말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렸다면은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건 정말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되시는 것이란 건 바로 내 인생의 의자에서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분을 떠받드는 종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시킨 일, 그분이 원하신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참된 목적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남아있을 상급이겠죠. 그런 목적을 정말 우리 안에 분명하게 다지면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목적으로 분명하게 귀결되면서 우리의 목적이 더 정말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그것과 더 일치하게 되는 것만큼 무언가가 싹둑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 내가 선호한 어떤 것들이 싹둑 잘려지게 되면은 사실 정말 자유함이 거기서 오거든요. 정말 자유함이 오게 되고 정말 자유함이 온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정말 우리 본성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혼에 결탁된 다른 것들이 그걸 막아내고 있고 그걸 계속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는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죠.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염려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딱 싹둑 잘려지게 되면서 정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사람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살아있게 되는 그 참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은 정말 자유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안내하시는 인도를 정말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무 기쁨이 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 그게 우리 심령의 갈망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가장 최고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정말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바라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게 돼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느냐의 이슈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의 목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분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들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훨씬 더 클리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또 그런 고백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걸맞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정말 일치시키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혼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시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서 저와 함께 말씀을 정말 심령으로 정말 우리가 동의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고백이라는 단어는 호모로지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건 정말 같은 것을 믿고 동의하여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그냥 우리가 소리내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동의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의하고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났으며 나는 거듭났으며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육신과 죄와 결탁되어 있던 그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육신과 죄와 결탁되어 있던 그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합니다. 나는 영이며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날 때 그러나 내가 거듭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분이 왜냐하면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 삶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나의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행합니다. 신실하게 행합니다.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행합니다.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행합니다. 나는 의로우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우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혼돈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혼돈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합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른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나에게 왔습니다. 생명의 빛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내 삶을 온전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내 영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내 영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내 혼은 내 영으로부터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내 혼은 내 영으로부터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혼은 영을 따라 선택합니다. 내 혼은 영을 따라 선택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혼돈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혼돈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내 인생에 관련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배우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배우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긍휼하심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나를 따라다닙니다. 나는 호의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호의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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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최고의 뜻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승리자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